번지비TV 쇼미더 이템!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템은요, 바로 코르그에서 시작이 되는 피치블랙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형 튜너로 출시돼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피치블랙이 한정판으로 재출시가 됐습니다. 기능적인 부분과 스펙 사이즈는 기존의 제품과 완벽히 일치하고요. 하지만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돼서 연주하시는 분들께 자신이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블랙 크롬, BC 블랙 크롬, 그리고 이렇게 크롬, 화이트, 레드 이렇게 네 종류로 출시가 됐고요. 제가 사진 촬영을 하면서 이 제품들을 봤는데 원래 이제 피치블랙 디자인이 뛰어난 데다가 이 컬러가 올라감으로써 뭐랄까 좀 더 좋은 느낌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빨간색 튜너를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스펙은 다 똑같습니다. 기능도 다 똑같고요. 이제 색깔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 쪽 사이트에서 보시면 좀 더 확실한 색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저 오늘 이 레드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피치블랙 워낙 히트친 제품이고요. 사양들은 다 자세히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LED 자체가 굉장히 크고 밝아서 시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 이 부분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20.06Hz 때부터 418.6Hz 때까지 넓은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렉 기타, 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를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6부터 445Hz까지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탑재를 해서 1Hz 스텝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튜닝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바로 하나가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가 장착이 돼서 톤 깎임이 없다는 것. 그리고 9V 전원 아웃이 있어가지고 이 튜너를 사용을 하면서 다른 이펙트로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를 제가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르그의 제품답게 정교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가 9V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캡에 제품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짜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갛게 멋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치블랙과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색상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기타 인아웃 잭,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9V 인이 있죠. 여기다 이제 아답터를 9V 아답터를 전 연결해서 전압을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아웃이 있습니다. 이 아웃은 뭐냐면 여기다가 잭을 연결해서 다른 이펙트에다 전원을 또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셀렉터 버튼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칼리브레이션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튜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설명도 드리고요. 뒤에를 오픈을 하셔가지고 배터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당연히 안 들어오죠. 왜냐면 오호잭을 넣어주셔야 튜너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옵니다. 오호잭을 한번 꽂고 기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기타를 튜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예,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보이시나요? 굉장히 맑습니다.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시면 되고요. 모드를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스플레이 모드죠. 이렇게 보시면 1번이 아마 미터 모드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와 동일한 방식의
음의 피치가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위치를 하고요. 높을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드는 뭘까요? 네, 보이시나요? 요거는 양쪽에서 불이 들어오는데 가운데 딱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오, 불이 들어오네요. 아, 음이 높을 경우는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네요. 낮을 경우는 왼쪽으로 흐르겠죠? 네, 왼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게 멈출 때까지 예, 튠이 된 겁니다. 튠이 된 거고요. 다른 모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모드는 뭘까요? 아, 이렇게 가네요. 하프네요, 하프. 반절만. 저는 이게 좋네요, 개인적으로. 낮으면 왼쪽으로 흐르고 높으면 오른쪽으로 흐르는. 이게 세 번째 모드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양쪽에서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가운데로 딱 모아주셔야지 튜닝이 되는 겁니다. 요 모드도 괜찮네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야 낮다고 표시가 되는 거죠. 살짝 가운데로 딱 모아줘야 튜닝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모드가 있어서 자기가 편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번 모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스텝 단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440Hz 때 맞춰놓고 튜닝을 하셔야 모든 밴드들의 튜닝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라고 가장 이제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세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드만 바꾸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마음에 드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버즈비티비 쇼미더 이템에서는요, 네, 코르그에서 제작이 되는 피치블랙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네, 리뷰를 해봤고 네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됩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색상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색상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